와서 보고 그냥, 예. 오늘은 뭐 많이 안 재고 빨리, 예, 빌려가려고요. 녹화하고 있니? 네? 예, 이건 뭐예요? 이 핑크색? 이건 못 빌려요? 오, 뭐예요? 아, 이거는 벤이 여자용이라서 녹화용은 안 돼. 여자들이 있는 거라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혹시 새로 들어온 건 없죠? 그쵸, 새로 어. 기존에 다 있던 그러면 뭐, 안전하게 하나 가볼까? 이건 뭐야, 이거? 좀 거예요. 귀엽네. 그것도 여기는 다 방송되는 거라서. 아, 이거는 렌트가 안 돼요? 호비는, 예. 아. 여자동이라서. 아. 그렇구만. 그러면은, 도깨비, 조로깨무, 보라돌이, 아, 보라돌이가 역시 매력이 있어. 예. 네. 고릴라도 한번 했었고, 호랑이, 멘탈. 그때 내가 하마를 빌리려다가 하마가 됐. 예, 네, 맞아, 맞아, 맞아. 짱구가 있네, 여기. 캐로로도 빌렸었다. 짱구도 재밌긴 한데. 아, 지옥의 본사님, 백점 감사합니다. 우리 지옥의 본사님. 이건 뭐예요? 이거 노란 거? 걔는, 걔도 옷이 안 맞는 게, 얼굴은 빌려드릴 수 있고, 다른 옷을 맞춰야 돼. 뭔데요? 아이고, 얼굴이 뭐예요? 지옥의 본사님, 감사합니다. 변종인가? 77개 감사합니다. 오리예요? 뭐 약간 뭐 오리 특이하게 생겼네. 조금 무거워요. 아, 이거 머리가 무겁겠네. 우선 킵 내려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 이거 혹시 팬더가 있던가요? 팬더는 없어요. 그렇죠? 반팔, 연기자 얼굴이 보이는 모자, 아, 이런 거. 그런 거. 다 웬만하면 여기 위에서 골라야 될것 같아. 얼굴 한번 돼지. 이건 뭐예요? 얘는 우비소년. 우비소년? 네. 우비소년도 귀여운데. 이거는요? 얘는 뭐지? 얘는 미니마우스. 미니마우스 했었지, 미니마우스. 다 했고, 웬만한 건다 했죠. 우비,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돼지. 돼지. 이건 짱구. 캐로로. 이거는 늑대. 늑대 맞나? 늑대가 아닌데요? 이건 벌. 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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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안 맞을 거예요, 작아서. 아, 작아서 안 맞아요? 워낙 키 이게 늑대인가? 네. 저 초록색은? 진달래. 진달래. 이거는? 강아지, 파란 강아지. 파란 강아지요? 네, 염도 강아지, 미호시장. 젖소도 있고. 네, 토끼 젖소, 뭐 오리. 아, 토끼 젖소, 오리. 토끼 젖소, 오리. 요 중에서 이제 고르면 되겠는데, 요거는요? 쥐하마. 그리고 요거는 호랑이, 사슴, 말. 요거는 뭐 소도 있고. 그 정도. 그 정도?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그럼 지니도 있어요? 지니가,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 지니가 있어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예요? 그 보라색이 어디가? 아, 그래요? 지니 좋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이거는 뭐예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아니, 괜찮아요. 오, 지니. 내 얼굴이 너무 커서 안 맞으려나? 해가긴 하자. 목이 좋구나. 아, 좋네요. 소원을 말해봐. 잘 보여요. 근데 좀 무섭네. 사장님, 잠시만요.
진의를 다음번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다음번에 저희가 소원을 말해봐 특집으로. 아, 설이니까 오늘은 그러면은, 왜냐면 애기들이 좀 설이니까 밖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러면은 또 고수리 들어가나요? 한강 아니면 홍대 갈 것 같은데. 양? 양 있었나? 양이해니까. 아, 양이해구나. 양이 있나? 오, 그러네. 을미년이니까. 양이 딱 맞네. 쉬림프. 쉬림프 맞나? 오! 핑크색 양! 오, 양. 오, 귀엽다. 이거 양 맞아. 오! 이거 귀엽네. 양 두 마리. 오. 야, 양으로 가야겠네, 양. 저희는 무거워도 귀여운 걸로 가겠습니다. 오! 아니, 둘 다 똑같은데요? 네, 똑같은 거 두 개. 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네. 제가 요걸로 오늘 빌리겠습니다. 양해니까. 아이고. 깨끗한 게. 에? 누가 더 깨끗해요? 저 깨끗한 거 주세요, 사장님이 보시기. 제가 더. 예, 그거 주세요. 예. 야, 좋다, 양. 아우, 근데 이거 무겁네. 어휴, 오우야, 이거 무겁다, 이거. 야, 이거, 목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효과가 있네. 입고 가실 거예요? 네. 아, 양 몸은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아, 그게 양 몸이에요? 아, 그렇구나. 흰양은 없죠, 흰양. 예. 네. 흰양은 저렇게 돼갖고, 사냥. 사냥. 이게 이쁜데, 얘들아. 아, 그래요. 그걸로 갈게요. 알아보는 애들은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가시죠. 호비에 나오는 애들이라. 그 신발 어디 있어요? 예. 네. 아, 예. 그건 있겠습니다. 어휴, 전체적으로 무겁네요, 오늘. 네, 오늘 무거워요. 나중에 소원을 말해봐 특집 한번 하고. 아이씨, 털을 먹었네, 씨. 아. 그니까, 무거워서. 신발도, 신발은 그럼 다른 거 가벼운 거. 아, 그 신발 그거 귀여운데요? 그냥 세트니까 무거워도 하나 사라고 하면 되게 무거워요, 신발도. 무거워요? 아이, 뭐, 무거워도 귀여운 게 좋죠. 됐어요, 키가 크죠. 양 머리.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뭘 찍게? 아니요, 아니요. 그 양. 얼굴에 쓰는 거 보나. 잠깐만요, 선생님. 한 번만, 하나만 볼게요. 요걸로 가는. 네. 잠깐만요. 아까 미키마우스였고, 이게 노란색이 뭐였더라? 올려서 10만 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거요? 아, 10만원이요? 아, 네네네. 괜찮습니다. 아, 아이고, 예. 벌. 아, 그렇군요. 그 토끼. 양. 토끼. 젖소가 대가리가 저, 나 머리가 저 안 맞겠죠? 젖소? 젖소 옷은 이거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이거? 젖소? 예, 네, 이거. 두 벌이 있으니까. 젖소 머리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선생님? 딱 젖소. 이거. 아, 이게 더 크네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애쉬도 올려줘봐. 젖소가 괜찮아요? 젖소가 너무 잘 보여서. 저 젖소가 잘 보여서 오늘 젖소로 가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양해는 올해 계속 양해니까. 예.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다, 양해는. 왜냐면 1월 1일이나 연초면 몰라도. 또 설이니까 또. 그거에다 그냥 입으시게. 요거, 아니, 요거 벗고. 아, 몸이 딱, 아우! 옷은 맞아요? 몸이 좋네. 거기 대표가 최국씨예요? 전 최군인데. 네, 최국이요? 최국은 아, 국이 형은 제 개그맨 형. 개그맨이죠? 예, 최군도 개그맨이고. 다 아는데. 아. 그 최국이라는 사람은 나이 많지 예, 그 형은 40대. 예. 아주 옛날 옛날, 예, 그쵸. 오래된 사람. 팬티를 벗고. 아프리카 TV를 아는 사람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젊은 사람들 엄청. 잠깐만, 이거 팬티를 벗고 입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오늘 추워서. 입어도 돼요. 그쵸? 쌀쌀해서. 추리닝이죠. 예, 추리닝 일부러 입고 왔어요. 아, 팬티를 벗으면 안 되구나. 팬티만 입고. 잠겨주라. 그렇죠. 이게 좀 움직이기가 편해서. 젖소를 사람들이 좀 좋아해. 이렇게 장난치기도 편하고. 내 젖 빨아봐. 이러면. 아니면, 아이, 감사합니다. 고리에다 끼고. 아, 그냥 들어. 네. 됐다. 네, 너무 좋아요. 손 없나요? 장갑? 네. 녹화하고 있지?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마이크 여기 있다. 목소리 잘 들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손이, 예, 아이, 그 정도면 뭐, 작아요. 지갑이랑 카드를, 지훈아, 요거 신용카드를 너한테 줄 테니까 이동할 때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찍으면 돼.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 그리고 잠바랑 내 지갑이랑 이건 봉투에 넣어야겠다. 어울리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손가락이. 네, 다 네 개예요. 다섯 개면 왠지 많아 보이는 듯한. 아, 그렇죠. 아, 좋다. 그러면. 네. 아,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것도 10만 원 올랐어요? 계산하는 건 찍으면 안 돼. 네. 예. 네. 아니, 안 찍, 찍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손가락 좀 빼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일 혹시 반납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못. 어, 이거 10만원 맞아요? 예. 네. 본인의 생체리라. 5, 6, 7, 8. 두 장 더. 예. 네. 제일 전화 드리고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투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조그만 거? 내 옷 담을 거? 내일 인형 탈 방송 하루 더 하겠습니다. 졌어. 네, 이틀. 내일 보자. 오늘 닫고. 옷 담아 가실 거죠? 네네. 그 인형 이따가 입고 오실 건가요? 아, 내일 반납하겠습니다. 아, 가져오겠습니다. 담아 오시면 비닐 하나 드리려고. 아니면 입고 오시면. 아, 입고 오겠습니다. 네. 이런 비닐 하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혹시 몇 시에 전화 드리고 와도 되죠? 아, 예, 아무 때나. 네, 알겠습니다. 아, 그냥 비닐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가방에 넣으려고요. 예, 네. 예. 네. 아, 조그만 비닐로도 괜찮습니다. 도바이유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설이지만. 네, 여기 요 좀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지훈아, 가방 벗자. 네. 네.
감사합니다. 요, 제 지갑도 좀 넣게. 아, 지갑은 가방 밖에. 아, 넣어주고. 저 요것만 이렇게 축소하면 넣을 수 있으니까. 예. 네. 지훈아, 카메라 좀.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한 번에 골라야 되는데. 괜찮아요. 오늘 또 받아놨으니까 다음에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고 올게요. 네. 네. 머리. 아, 머리 안 들고 왔군요. 아, 제가 미쳤나 봅니다. 머리를. 아, 제가. 담배를 챙기고 머리를 안 챙겼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주머니가 오늘 없어서 좀 힘들겠는데? 하지만 오늘 머리가 좀 가볍다. 오른쪽 거 타자. 앞이 잘 보이니까 좀. 1층. 나 꼬리도 있어. 오늘은. 들어봐. 요거를 앞으로 꼬리를 앞으로 한번 입어볼까? 나 되게 징그러울 것 같아. 꼬리를 앞으로 요거 거꾸로 입으면은 좋나? 개쓰리. 동심 파괴. 내 꼬리 잡아줘!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 꼬리 잡아줘! 내 꼬리 섰다! 근데 징그러울 것 같아. 아, 오늘도 역시 설인데 이것도 열심히 오른쪽이다. 경비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야, 꼬리 앞으로 입는 거는 한번 재밌고 말겠지? 그냥 이게 낫겠지? 한번 재밌자고 무리수 두지 말자. 징그러울 것 같아. 그쵸, 여러분들? 바로 또 반대로 입으라고 할 것 같아. 나 담배 안 해. 내일 비 온다고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내 지갑 챙겼지? 네. 오후 늦게. 어차피 내일 밤 전에 만나고 할 거야. 유배하는 곳 습격하라고요? 에이. 거기 경비가 얼마나 사모한데 잘못 갔다가 경비원들한테 맞아주고. 추천하기 감사드립니다. 설이지만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한강에 애기들 많을까? 홍대 갔다가
이태원은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서 카메라들이 되면 안 돼요. 위험해. 서울역을 왜 가니? 서울역에 가면 홈리스 형님들이 너무 많다고. 홍대가 안전빵이고 좋아. 애들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그럼 시간은 정해졌고 무리수 둘 필요 없어. 아이 오늘은 잘 보여서 좋구만. 아, 아메리카노 이거 어떡하냐 이거. 버려야지. 어디다 버리냐 쓰레기통. 아씨. 저 앞에 애기들이 있으니까. 하, 먼저 홍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를 먼저 버려야 되는데. 아, 이게 쓰기만 쓰면은 엄청 가깝다. 이게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최악이야. 쓰레기부터 버려야 되는데. 가방에 넣으라고요? 이 쓰레기를 어디다 가방에 넣어. 안녕. 애기도 반응이 안 좋네요. 아씨, 어디다 버리지? 피하는데? 아, 쓰레기. 처음부터 난간이네. 빨리 버려야겠다. 빨리 버리고 시작하자. 그래, 내가 커피를 먹었던 곳이다. 저기 딱 그냥 두고 오면 돼. 택시를 타고 홍대로 가는데. 초록불이다. 시야 확보가 안 된다. 빈택시 아닌가? 빈택시 아니다. 택시를 타자. 지치네. 그래도 좀 따뜻하구만. 택시를 타고 홍대로 가겠습니다. 아, 오늘 차가 안 막히고 좋더라고. 이거 빈 차냐? 빈 차잖아. 아, 이 생맹. 홍대 입구역 가주세요. 아, 근데 오늘 무슨 고민해? 뭐 촬영해요? 네. 한번 보이더라고. 한 여섯, 여섯 마리. 여섯 마리야? 엄청 곰이 많아요. 홍대 곰이 많아요? 홍대가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 어디지? 공항 오기 전에? 오랜만에 있으니까 숨 막힌다 야. 횡단보도 쫙 건너가더라고. 아, 그래요?
내가 오늘 이겨야 되는데. 어, 숨 막히네. 목이 이게 좀 조이네. 이거 좀. 어? 단추로 풀까요? 똑딱이. 똑딱이? 됐어, 우선 됐어. 네. 단추. 뒤에 이상하지 않아? 풀어서? 괜찮아? 괜찮아. 어. 아, 근데 똑같아. 하나. 용산역 어제인가 불렀다고 그런 것 같은데. 화장실 끼는 거 같아. 용산역이요? 화장실에다 누가 노숙자가 불을 냈나봐. 그래갖고, 광진 소방서에서 막 20대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오늘 전체적으로 안 막히죠? 네, 가는 건 안 막혔다. 이쪽으로, 공항 쪽으로 오는 건 좀 막힌 것 같아요.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큰 봉투 없지? 큰 봉투요? 어. 아씨, 받을 걸, 맞다. 내일 반납하려면 오늘 벗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씨. 그럼 좀 이따 그 100리터짜리 사야겠다. 종량제 봉투. 거기다 너 가지고 있다. 내일 반납이거든요. 네. 오늘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홍대 갑니다. 녹화 끊어줘. 아, 힘들다. 자, 마이크 테스트.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야외 인형탈 방송할 때는 이동에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소통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시야가 불편하기 때문에. 네, 이해해 주세요. 내 꼴인가, 이거? 홍대도 리터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뒤지겠네. 근데 오늘따라 너무 배고프다. 뭐야, 이거 남양 유업이네, 이거. 젖소가 방을 못 끄네. 별로 안 귀엽나? 나 별로 안 귀여워요? 씨발, 안 귀엽나? 왜 이렇게 뜨뜻 미지근하지, 반응이? 아씨, 귀엽다고 다. 아, 진짜 이거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똑같네 이거. 씨발, 안녕. 안 터졌지? 정말지. 열심히 할 마음이 안 나. 한번 터지고 한번 터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지? 평소 때보다 더 많이 터지는 거. 신발 끄끄 소리 나고.
인형. 역시 놀이터가 질린 것 같아. 놀이터로 가자. 날 별로 귀여워하지 않아. 생각하고 좀 달랐어. 젖소를 고르면 사람들이 되게 귀여울 줄 알았는데 젖소는 여성들의 마음도 못 뺐네요. 별로 절 귀여워하지 않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저 그런 젖소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전 그저 그런 소였어요. 젠장. 그 와중에 리방도 많이 되고 방폭도 많이 되고 엄청 힘드네요. 지치고요. 곱창집이네요. 작년에 제 친구 만수가 여기에 헌정됐었죠. 잘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홍대 놀이터는 약속의 장소죠. 거기서 뭔가 일어날 거예요. 나 오늘 안 귀엽나 봐요. 마음을 내려놔야겠어요. 나오자. 아, 화장실 두고 왔나봐. 빨리 찍고 가자. 하나, 둘, 셋. 둘, 셋. 너무 작게 나오는 거 아니야? 우유 줘. 우유 달래. 우유 줘. 뭐라고? 우유 달래. 응. 맞아요. 하나가 통했군. 우유조가 통했어. 좋았어. 우유조가 통한다. 먼저 사진 찍자고 하는 여자에게는 우유조가 통한다. 좋아. 후일을 보니 보이는 여자에겐 좀 더 심한 들이붙여보겠어. 잘 될 비리야. 젖소가 우유를 달라고 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 좋았어. 젖소만이 할 수 있는 드림. Give me the milk. 더럽게 또 덥고 시작됐다, 땀과의 전쟁. 아, 씨. 또 더럽게 안 보이는군. 귀엽게 걸어야 돼. 귀엽게 걸어야지 사람들이 날 바라봐준다. 귀엽게 걸어야지. 끼끼끼. 끼끼끼끼. 사람들 건널 때 같이 건너. 아, 아, 흥분이네. 우유가 나올 것 같다. 사람들에게 우유를 더 짜줘야지. 좋았어. 좋았어. 홍대 놀이터로. 어휴, 왜 이렇게 지치냐. 겨울에 하니까 더 지치네, 이거. 아, 잠깐 쉬었다 가자.
아, 씨발 거. 아, 오랜만에 하니까 체력이 너무 좋죠. 너무 없다. 이리 와. 그래, 맞아. 손은 원래 이렇게 서다니는 캐릭터 아니잖아. 사람들이 이질감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내발라 다녀야 되나? 우선 약속에 따른 홍대에서 출발하자. 홍대동 들어가자. 아, 젖선데 젖이 없어. 아, 젖 좀 줘. 차마 젖꼭지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내 몸에. 아, 힘들어, 씨. 잠시 쉬었다 가자. 꼬리. 아, 오늘 좀 힘드네. 오랜만에 하니까. 기온차가 좀 해볼까? 그러니까 뭐라도 좀 먹어야 될 텐데. 인형 탈 쓰고 지나가는 여자 다리 보기 되게 좋은데? 누가 나 만졌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입니다. 누가 날 만졌는지 뭐 어쨌는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긴 차가 다니니까 조금 위험한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볼까? 날씨가 굉장히 좋군요. 야, 가까이 와봐, 지훈아. 애심 돌려봐. 여러분들, 내 눈 보여요? 여러분들, 내 눈 보여요? 눈 마주치면? 사람들이 왜 나랑 눈을 마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안 보이죠? 그래, 그래? 알았어. 되게 막, 두려워하는 기분이 들어. 오른쪽으로 가자. 약속의 땅, 홍대 놀이터로 가자. 차 오는지 좀 봐줘, 지훈아. 죽기 싫다. 광우병으로 가야겠다. 아, 젖을 드리면 무리수가 될 수 있어. 광우병! 광우병! 광우병이래. 광우병이래. 광우병? 안녕! 사진! 아, 사진! 사진! 사진? 젖 좀 줘. 젖 뽀.
안녕. 안녕. 아, 토할 것 같아, 씨. 예쁘대? 엄마. 예뻐? 아, 무서워. 몇 살이야? 소 처음 봐? 저 소야. 반가워. 어, 친구들이야? 사진 하나 찍을까? 하나, 둘, 셋. 혜인들, 절 한번 할까요? 네. 절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 지갑 열어봐. 양심이 없네? 아씨. 좋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뒤에 차와. 알았어. 차 많이 와.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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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hinese? Yes. 야. 니하오. 니하오. 와이니. 쉬어 쉬어. 我是的 졌어. 졌어. 我是 졌어. 졌어. 니하오, 신년 快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역시 한중이다 하나구만. 역시 홍대 놀이터로 갑니다 이제. 별풍선 감사합니다. 어, 땀 오지게 난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뒤쪽으로 와봐요. 잠깐 벗어볼게요. 얼굴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장난 이제. 그러고 보니까 환풍이 안 되네. 공기가 나가는 데가 없어. 내 입냄새를 내가 그대로 맡고 있다.
입구녕이 막혀 있으니까 바람이 나가는 데가 없잖아. 사람이다. 칼로 뚫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내 게 아니니까 함부로 이걸 할 수가 없어. 아, 사람 또 다 튕기네. 재밌으면 하면. 자, 힘내자. 3,000명만 찍자, 오늘. 내 목표는 3,000명이다. 홍대 놀이터다. 내가 너무 키가 큰가? 아, 일본 여자들이다. 어디 장난칠 만한 괜찮은 애들 없나? 딱 보고 있으면 장난 좀 쳐봐야겠다. 아, 이 형 대박이다. 이 지금. 아, 근데 건들면 혼날 것 같아. I love you, daddy. I find my daddy. Remember me, your son. I'm your son. Okay, come in the middle. Come in the middle. Milk. Huh? Who is she? Where's my mom? We are the world. I'm crazy cow. Yeah. I'm crazy cow. Ah, this is live. Live Korea. Really? F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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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funny. TV. Yeah, yeah. Oh, wow, couple. Tourist. Tourist. Yes, I'm a tourist. From Germany. Germany. Guten Tag. Guten Tag. Guten Tag. Guten Tag. Alles gut? Huh? So tired. Oh, really? Can you read the Korean word? Yes. Oh! Oh, 독일. Oh, oh my god!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아, English teach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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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a tourist. I'm just tourist. Oh, yeah. Oh my god, so many people write so much. Do you like football? Huh? Football? Yes, of course. Oh, from what the city? I'm from Hanover. Hanover! Mm. I know, I know. The many Korean football player play in Germany. Yes, yes. Bundesliga. You know Korean player? Yeah, Hong Seung-min. Wow! Wow, favorite. He's a good player. Huh? He's a very good player. Ah, good player, good player. Good player. I know him. He's playing in Bayer Leverkusen. Okay, okay. I'll let it go. Okay. Okay. Bye. Bye. Beautiful. Yes. You're a lucky guy. Very beautiful. Bye-bye. Bye-bye 했는데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 레츠고인가? 아, 레디고? 야, 독일 사람이랑 이 정도 얘기했으면 끝난 거지. 뭐, 손흥민 아는지 물어봤으면 끝난 거야. 흥민 썬 이랬잖아. 아, 존나 멋있네. 하노버 팬인데 손흥민은 안 해. 하긴, 손흥민 정도면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다 알 거야.
아쉽게도 우리 자철이 형과 주호 형과 진수 형을 모르는 애. 아이, 더 열심히 해야지. 한우 보면은, 야, 씨. 어우, 땀 허발나게 나네, 이거. 아, 눈에 땀 들어가기 시작했다. 와, 눈 깜빡거리는데 막 통할 것 같아. 근데 그, 얘 독일 사람 만나면 물어볼 게 축구밖에 없냐? 아, 소세지도 물어볼 수 있고. 아, 좀 어디다 쉬어가고 싶은데. 아, 일단 여기서 좀 쉬어가자. 소세지랑 맥주가 더 유치한 것 같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네. 히틀러 얘기하는 거 아니래, 독일 사람들한테. 그거 되게 안 좋은 거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완용 얘기하는 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분 마실게요. 어, 내일 이야기는 337개. 감사합니다, 내일 이야기님. 리액션이 있다고 해요, 오늘. 접수라서. 이 캐릭터가 젖서가 확 끌지 못하는 시선을. 안녕. 아니, 나 진짜 안무가 괜찮아. 오, 남자 잘생겼네. 어떻게 걸어야지 귀엽게 걸을까? 존나 이쁘다. 와. 어, 깜짝아. 놀래라. 이렇게 이쁜 커플을 만났을 땐 남자한테 먼저 붙어야 돼. 스이나생. Excuse me? 니혼진 됐지요? 6시에 밥을 드렸는데? 인터뷰 됐지요? 아! 형! 형! 야, 잠깐만 도와주라, 형. 나 인터뷰 해야 돼. 에? 인터뷰 좀 해야 되는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미션이라서. 여기 오른쪽으로 잠깐 들어가서 30초만 해주면 돼. 네, 아니오만 하면 돼. 여기, 여기 전봇대 붙어줘요. 아, 설이니까.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카메라 어디 있어요? 뒤에. 아. 아. 저를 보시고 혹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서울이요? 저. 아, 젖소? 젖소. 젖소 하면 생각나는 거는? 우유. 우유. 우리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아닌데요? 우리 따님은? 할머니는? 누구시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부인인데. 사람이에요. 오! 아, 20대 초반 같은데 결혼하신 거예요? 20대 초반 아니에요. 그럼요? 20대 중반이에요. 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비밀이에요. 와, 대박이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됐어요. 2년이요? 야, 차 조심하시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인을 얻으셨대? 언제 이렇게 딱 결혼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있어요? 예. 야, 빨리 결혼했을 때 하자. 아, 결혼했을 때 하자. 2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으세요? 싸워요. 맨날 싸워요? 하지만 맨날 싸우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제 미모.
미모. 부인분이 본인이 이쁜 걸 아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가끔 재수 없거나 그럴 때는 없나요? 예. 너무 심하다 싶을 때? 예. 아, 그래요? 내 부인이 이쁘지만 이럴 때 정말 최고로 이쁘다. 언제 제일 이뻐요? 밥 해줄 때. 업어줄 때요? 밥 해줄 때. 아, 밥 해줄 때? 네. 자, 밥순이가 되셨는데. 내 남편은 이럴 때 가장 남자답고 멋있다. 언제? 뭐 사줄 때. 뭐 사줄 때? 밥 사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 유튜브에 올라갈 용으로 오늘 젖소 인터뷰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젖소 인터뷰? 네, 여기 보시고 최군 아,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최군 파이팅? 네, 뒤에 차 주시면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최군 파이팅! 감사합니다. 슬아이 자녀분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애기 몇 살 실례지만? 10개월. 어디 있어요, 애기는? 엄마가. 공주님,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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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습니다. 둘째 갖게 되시면 네. 최군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돌잔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데이트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결혼을 했구나. 야, 진짜 아 이쁘더라고. 남자도 잘생겼는데 미인은 빨리 데려가나다. 야, 근데 어떻게 내가 아 배고파서 한 입만 아 배고파서 젖었는데 젖이 없어. 안 돼. 아 한 입만. 안 돼요. 많이 먹어. 네. 아 진짜로. 안녕. 우와. 안녕. 몇 살? 어? 몇 살이야? 19살. 아무리 제가 젖소지만 예,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예, 19 잘못 건드렸다간 대한민국 여가부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안녕. 뒤에 조심하고. 야, 내가 너 조심하라고 하고 있다 이제. 야. 옆에 여자친구 이쁘다. 나 여자친구 손 잡아봐도 돼? 돼? 네. 된다고 해. 나랑 사귀자. 내가 날걸? 난 매일 우유를 줄 수 있다고. 아침마다 공짜로. 어때? 서울 우유 어때? 장난 아니지? 이소가 매일 넌 뭘 줄 수 있는데 여자를 위해서. 난 다 줄 수 있어. 내 우유 우유 수유 할 수 있나? 전날 초코를 먹고 자면 초코 우유. 잘 가. 아 이게 엄청 지치네. 이게 환풍기가 없어요. 환풍구가 내가 숨을 쉬면 숨이 다 나한테 와요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숨을 쉬면 내 냄새가 나한테 와. 숨을 쉬면 쉴수록 더 힘들어져. 아 역효과. 입냄새를 맡고 있어요. 내가 내 입냄새를 맡고 있다고요. 우와! 아 산소를 탈을 벗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벗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별 풍선을 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몇 명 늘었나요?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잠깐 벗을 수 없어요. 애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2,000명? 3,000명만 돌파하자. 야, 시청자 두릴 게 안 된다. 야, 오늘 많이 볼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보여. 오, 지나가는 여자들 다리 보는 맛이 꿀맛인데요, 여러분들? 아, 이쪽 가면 사람 너무 많은데? 다칠 수가 있다고. 그래도 가자. 아, 이쪽 골목으로 가면 안 다친다. 사람 없는 데로 가야 돼. 왜냐면 탈을 스스로 사람 많은 데로 가면 다칠 수가 있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죠. 설이기 때문에. 되게 맛있는 맛집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군요. 길 찾아요. What? 길? Location. Can I help you? No, thanks. Okay, okay. Okay. Good day, Commander. 오른쪽으로. 조심히 조심히. 사람들 많을 때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사람이 많습니다. 이럴 때수록 안전사고에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지훈아, 웬만하면 형 위주로 찍도록 해. 너무 벌어지면 안 돼. 시민들이 자기 너무 찍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막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가. 아,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소리는 무선 지나칠 때만 나는 소리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씨발 경찰차. 왜 이렇게 무섭냐 씨. 이 길은 다시 안 와야겠다. 위험하기만 하고 별로 장난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치? 횡단보도로. 아, 누가 때린 거야? 뭐야? 안녕. 때려? 하나, 씨. 능욕을 당했네. 부모님 없었으면, 플라잉 니킥을, 씨. 만져? 와, 사람 너무 많다, 사람. 여기서 대기. 아, 목말라. 이쪽으로 올라가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쪽으로 올라가자. 아, 여기 사람 너무 많아서 더 그럴 것 같아. 아, 이씨 너무 많아도 위험하다. 아.
지나다니는 게 재밌네. 아, 사람 너무 많다, 스벤. 남자친구 안아봐도 돼요? 네? 남자친구 안아봐도 돼요? 안아봐도 되지. 암소라서. 돼요? 한 번만 할게요. 좋다. 아, 넓은 등자. 아, 뒤진다, 엉덩이. 복개수다! 쉴 시간이 필요한데. 어, 보호색이다.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겠지? 아, 잠깐 쉬고 있어야겠다. 사람들 난 못 볼 거야. 보호색이니까. 깔끔하구나. 아, 카멜레온처럼. 휴, 역시 아무도 안 쳐다보는구나. 팔을 잠깐 벗고 싶은데. 깜쪽 같죠? 좋아, 이제 나서자. 역시 보호색. 한강으로 가볼까? 오늘 같으면 한강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있으려나 한강에? 없으려나? 가서 없으면 큰 민폐인데. 안 쉬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걸 내가 몰랐어. 살벌하다 진짜. 아니, 이게 사람 또 튕겼어? 사람 또 튕긴 거야? 아, 오늘 너무 살벌한데? 오늘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다. 오늘 놀이터에서 끝내야겠다, 그냥. 어. 자주 튕기는 거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사이즈야. 아, 여기서 끝내야겠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져주네. 1000명이나 다시 찾나? 1200명? 이거 입고 애견 카페 가면 난리 나겠지, 개 강아지들?
아, 나중에 호랑이 탈 쓰고 한번 애견 카페 가봐야겠다. 손은 약간 애매해, 캐릭터가. 나중에 늑대 탈이나 호랑이 탈 한번 쓰고 애견 카페 갖고 아주 강아지들 몰살을 시켜. 잠깐 탈을 벗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친다. 애기 발견.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안녕, 선생님,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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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예. 오. 오. 왜? 안녕해,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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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도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민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민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아주세요. 뽀. 에이! 뽀, 뽀리, 뽀리. 재밌었는데 또 튕겼네. 아, 그러게. 연예인이자 기다리나. 연예인 아닌데 큰일 났네. 탈 벗게 기다리는 거 아니야?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 줄 알고. 아씨, 실망감을 줄 순 없다. 절대 벗지 않을 거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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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좋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차라리.
아, 저 중학생들 내가 연예인이라고 자꾸 못 다니는 것 같은데. 꼬마이가 떠났군요. 사진들을 막 찍고 있습니다. 연예인인데 누굴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진 찍자. 아, 왜? 사진 찍자. 네. 네가 찍고 싶어하는 사진 찍자. 자, 찍어. 찍어. 찍었어? 됐어. 가. 사장님, 사진 서비스. 노홍철 성대모사 하라고요? 되겠어요, 그게? 꼬맹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베누다. 스베누다. 네? 스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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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세 신발 스베누. 페북에 쓰고 있는 신발 스베누. 스베누. 커플 스베누.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착한 사람이에요. 숨 좀 쉬고 싶다. 숨 좀 쉬고 해야겠다. 울어요? 울어요?
울어요? 울어요? 남자 싫어해. 남자를 싫어한대요? 내가 남잔지 여잔지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요. 목소리? 열기. 와. 김이 나옵니다. 시청자 몇 명이나 되죠? 100개 묻혀나고요. 100개 감사합니다. 1600명. 100개 감사합니다. 자꾸 튕겨가지고. 저 좀 주셔! 저 좀 주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죄송한데, 저, 여자친구는 있어? 네? 혹시 있어? 아니요, 아직 없어. 아, 아직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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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뭐지? 뒤에 숨어 있는 거지. 아, 서비스시나요? 어우, 냄새 더러워. 비명을 질러? 어? 어?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나 왜 연예인인 것 같아? 나 누군지 알 연예인 아니야. 어? 그 아프리카 TV 맞았나? 그 몰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지금 완전 너무 안 맞아. 누군데? 목마르지 않아? 아프리카 TV의 그 박명수. 아프리카 TV의 박명수? 아니 그 박명수랑 같이 친구 설명시켜. 나 누군지 알아? 아, 연예인 아니야? 가자. 저 사람 개그맨이야. 개그맨. 아 진짜? 야, 개그맨도 연예인이야. 안 유명해서 그러지 연예인이야. 안 돼요? 아? 얼굴 보여주면 안 돼요? 여기 이거 보면 되지 이걸로. 아, 있구나. 아, 저희 찍게. 몇 살이야? 19살이야. 연예인인 것 같아서 쫓아봤어? 네. 미안해. 아니. 다음에 유명해질게. 잘생겼어요? 잘생긴 거 좋아해? 아니. 난 그래도 좀 커.
키가 181이야. 진짜요? 몇 살인데요? 이거 방송이 뭐야? 어. 나이는 숫자. 29은 늙은 거니? 안녕. 안녕. 그래도 알아보긴 하네, 씨. 알아봤는데, 연예인 아니야, 갔어. 슬프다. 같이 놉시다. 아이, 좋은 거 나눠 씁시다. 아이. Chinese. Chinese. Why me? No, she's Chinese. I'm Korean. No, I'm Korean. Oh, can you speak Korean? 네, 한국 사람이요. Oh, Chinese? 한국 사람이요. Oh, 한국말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자기 소개 한 번. 네? 한국말로 자기 소개 한 번. 교포 스타일로 했죠. What? 교포로. 저 윤다슬이요. 어? 아예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니,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몇 년 살았어요? 저요? 네. 한 2년 살았나? 뭐라고? 1년? 거? 아니에요, 저 중학교 때 외국으로 갔어요. 아, 발음이 약간 그런 거예요? 아, 저 발음 이상해요? 아니, 귀여워서. 남자친구랑 오늘 데이트 왔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젖소입니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최군 TV 검색하시면 구독하면 볼 수 있어요. 아, 아니, 그래요? 안 볼래. 안 볼게요. 아이씨. 안녕. 안녕하세요. 힘들다. 좀 봐주지요. 이러셔이마슨 고려웠다 고려해마스다나 구다사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단 도저히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스시로 스시고 스시고 산다요 고려마스다. 우와! 오늘은 방폭도 많이 되고 많이 튕기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이쪽 홍대 근처만 배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온 관계로 8시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와! 와! 졌어! 졌어. 힘들다. 전 대학 나왔어. 아, 힘들어. 이건 뭐 좀만 걸어오는 거네.
먹는 거는 끝나고 먹을게요. 왜냐면 8시 오늘 방송을 해야 돼서. 카드. 녹화하고 있지? 사장님, 물건 사도 돼요? 감사합니다. 들어와. 뭐 마실래? 우유를 찍어야지. 무식한 놈아, 지금 우유가 웃긴 부분인데 이 새끼야 진짜 우유를 고르고 있네. 이거 뭐 마실래? 딸기. 어차피 난 안 먹어. 먹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우 마셔. 아니 내가 우유 갖고 있을게. 내가 이거. 왼쪽으로. 모모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모모님 100개 감사합니다. 모모님 몰래.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여기가 최고구만. 보는데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주변에 웃길 수 있는 게 이게 먹어. 내젓 지훈아, 우유 먹게. 우유.
돈! 아, 너무 많이 짰다. 힘들어, 우유. 그만해야겠다 이제. 너 마셔라. 아. 야 이거 씨. 좀 웃겨야 되는데. 풍선을 받고 뭐야 이거 몇 명이나 와요? 직급님 한 개 감사합니다. 1880? 아 오늘은 오늘은 힘드네. 허니님 새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네. 프리미니님 한 개, 허니님 두 개 감사합니다. 어씨. 또 허니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상병 프리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팬클럽 어디 잠깐 누워있을 데 없나? 그때 커피숍 갈까? 그때 그 커피숍. 100개? 그게 누가 터뜨리셨나요? 바토로님 100개 팬클럽 가에 감사합니다. 바토로님 100개 팬클럽 가에 감사합니다. 커피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받아주는 커피숍이 있어요. 운영탈 할 때마다 갔던 거. 여기다 임마. 토론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숨구멍도 내가 나중에 확인하고 내가.
봐야겠구만. 숨구멍이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구만. 대단하구만. 숨이 안 쉬어지다니. 도대체 이거 알바생들은 어떻게 알바하는 거야 이거. 커피숍 잠깐 가야겠다. 여기서 건너는 거야. 한우버거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 재밌을 것 같지? 재미없다. 누구나 예상하는 드립이잖아. 막상 들어가면 재미없다. 한우버거 한번 살 때뿐이다. 차라리 아름다운 연인네가 들이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낫겠죠. 우유 먹었습니다. 우유를 시키라고? 아니 저건 뭐지?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냐? 뭐 이상한 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다들 잘 되시고 대박나시고 다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자가 짱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몸도 마음도 계좌도 모두 부자 되는 2015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3시부터 방송을 시작한 최근입니다. 전 커피숍에 갈 겁니다. 여기는 홍대구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앞이 안 보인다. 누가 내 이름을 얘기한 것 같다. 분명 나 느꼈다. 아니 외국인 두 명이 되게 이뻤는데 계속 쳐다봐가지고 눈 마주치면 아마 갈라 그랬지. 인터뷰하러. 안녕.
좋아요? 목장! 그 커피숍 어디더라? 어디지? 조미료. 알뜰 가성까지 여기를 모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제품들 알뜰 가성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여긴가? 아, 여기다. 주문할 수 있나요? 아, 보라돌이. 소 됐어. 소 왔어. 소는 어디다 두고? 죽었어. 죽었어. 우유 있어요? 네? 우유 있어요. 시원한 우유? 네, 있어요. 컵에 담아주시면 안 돼요? 컵에 담아주시면. 야, 이거 왜 카드 깨졌어? 야, 유지호. 아니, 어? 위에, 위 앞에. 아니, 긁을. 야, 이 자식아. 컵에 드릴까요? 네, 컵에 주세요. 이거 컵에 주세요. 시원한 얼음물도 하나 주세요. 아니, 그. 서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네, 해주세요. 한 5자. 서명이 그러면 그냥 아이스 마실래요? 물도 시원한 네. 거 드시죠? 네. 야, 왜. 감사합니다. 아. 왜 뽀개진 거야?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어? 네. 아이고. 조금 드릴까요? 네! 빨대, 빨대! 네. 반전. 안녕하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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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안을고 싶은데. 개뿔. 안 볼 때 벗어야지. 아무도 안 볼 때. 안 본다. 맞자. 어, 됐다. 아, 시원하다. 아.
우유 어딨어? 먹었어? 뭐 터졌어? 네일이야기님 101개 감사드립니다. 하연이 가져간 1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일이야기님 소 대가리 찍어줘. 뭐야, 물이야? 아이씨, 뭐야, 이거. 안 돼. 뒤에 있는 사람들 안 찍히게. 뭐 물이냐?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되자. 담배 좀 줘. 내가 뺄게. 방금 담배 폈는데 미안하게. 안녕. 애기 너무 귀엽다. 이거 숨이 안 쉬어져. 이거 구멍이 없어. 심각한 탈이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숨이 안 쉬어진다. 이거 잠깐만 좀 이따 써야겠다. 야 이거 구멍이 없어. 구멍이 안이 꽉 막혀 있어.
아, 국물 산소만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 입에 망이 있는데 막힌 망이에요. 이걸 좀 뚫었으면 좋겠는데, 망을. 아씨, 내가 내 맘대로 뚫을 수가 없으니까. 아, 인더스텔라급, 인터스텔라급. 지금 좀 괜찮거든? 내 안에 있는 산소가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져. 와, 어, 너무 힘들어. 어휴. 방법 없나? 아, 이게 내 게 아니라서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 이게. 감사합니다. 짱구 때는 주댕이가 뚫려 있을 수 없고 주댕이로 숨을 쉬었는데 있겠다, 차라리. 어, 여기가 나랑 어울릴 수도 있겠다.
이거 인력 거. 네. 이 상태로 탈 수 있어요? 그럼요. 탈 수 있죠. 근데 네,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도 하면서 탈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촬영인데요? 예를 들면 예? 쿤티비. 쿤티비. 어. 얼마에 한 번 타는데? 이거 한 대당 5,000원씩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 원 드리면 되죠? 네네. 앞에 있는 사람이 카메라맨이 찍어주고 뒤에서 타면 근데 기사님이 찍히지 않을까요? 네? 뒤에서 이렇게 찍으면 기사님이 안 찍혀 나도 보이나? 소가? 뒤에 있는 사람도 나를 찍어야 되잖아요. 아 옆으로 가 옆으로 찍으면 되죠. 아 그런가? 네. 저 이게 많은데 아닌데 찍어도 되죠. 네 균형이 잘 안 잡혀서 네. 좀 그거 감안해 주세요. 이게 왜냐면 넘어져 위험하지 않아요? 아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돈을 현금으로 드리면 되죠? 네네. 지갑에서 만 원 드려. 너가 앞에서 찍어서 형 찍어줘. 뭔 말인지 알지? 어 앞에서 타서 놀이기구 타듯이. 감사합니다. 콘텐츠가 없었는데. 네. 이게 뭐 찍으신 거예요? 개그맨 최군의 쿤TV라고요. 아 최군이세요? 최군을 아세요? 아 그럼요. VJ입니다. 아 최군 선배님 제가 그처럼 되려고. 네. VJ. 아. 네. 드렸어? 네. 어. 제가 앞에. 드렸어? 네네. 어, 앞에 타. 제 뒤에 타면 되죠? 네. 지금 타요? 네. 아직 출발하지 마세요. 네. 요거 더 푸셔도 돼요. 안전벨트 없어요? 안전벨트는 유아용. 나 넘어지면 안 되는데? 안 넘어져요. 이거 덮어요? 추우시면 덮으셔도 돼요. 안 추워요. 잡을 거 없어요? 잡을 거? 여기 잡으시면 돼요, 여기. 예. 네. 안 넘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나 앞에 안 보여가지고. 잘 찍어줘! 커피 프린스로 가자. 얘 따라가야 돼. 나 찍을 수 있게. 우마차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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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웃음 까르르 재밌을 때 까르르 까르르 홍대 놀이터로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홍대 놀이터요? 예. 네. 놀이터로 가자. 아, 놀이터로. 뭐가 이게 데려다 주는 거야? 까르르! 까르르! 홍대 놀이터로! 음보! 음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차가 막히는구만. 안 무거워요? 아, 그럼요. 음모. 도살장으로 걸려갑니다. 송아지다! 소 살려!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구만. 행복하구만.
라이브뉴 100개 감사드립니다. 야, 타! 외제차야. 안 돼, 안 돼. 오호. 액션 라면님! 액션 라면입니다. 시청자다. 오! 오! 깜짝이야. 아, 좋다. 세상 좋다. 오! 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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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다 쳐다봐. 광고비. Help me, help me. 어, 외국인이 졸라 귀엽다. 매. 공연하다, 공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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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아! 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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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무섭다. 꽉 잡아요? 네! 왜 꽉 잡으라는 거야? 지훈아, 꽉 잡아, 너도! 개다, 개. 개 떨궜다. 아, 좋다. 세상 좋다. 힘들지 않으세요? 매. 신호 대기 중. 놀이터로 갔다가 아까 거기로 다시 가면 추가 요금 드려야 되나요? 놀이터로 갔다가 아까 거기로 다시 가면 추가 요금 드려야 되나요? 아까 거기로 다시요? 네. 그냥 갈게요. 말해주세요. 아까 다시 거기로 가주세요. 네. 놀이터 생각해보니까 할 게 없어요. 다시 아리따움으로 가달래. 어차피 가셔야 되잖아. 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인력거 술집, 인력거 회관, 홍대 전설의 인력거를 많이 검색해 주세요. 매.
슬슬 미안해지네. 괜찮아, 돈 냈으니까.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돈 내고 탄 건데 뭐. 맥!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서 홍보가 또 되는 거야, 그치? 헤. 좋다. 아, 시원하다. 재밌다. 아. 아까 거기다. 도살장이 어디요? 도살장이 어디요? 도살장이 어디요? 아, 타는데 지치는 건 뭐지? 아, 에리코님 200개 감사합니다. 에리코님 200개 감사합니다. 에리코님 200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에리코님 200개 감사합니다.